자, 안녕하세요. 김 부장입니다. 오늘은 삼송역 도보 5분 이내에 갈 수 있는 마지막 복층 한 세대 남아있는 신축 현장입니다. 내 집 장만 TV의 구독자 여러분들의 특별 혜택, 앞자리 수를 바꿔드릴 수 있는 마지막 복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방 4개의 넓은 기역자 테라스를 갖고 있는 복층 테라스, 삼송역 초역세권의 최소 실입주금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까지 다 감안해서 보신다고 하면은 금방 내에 정말 최저가로 나와 있는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 아래에서부터 아래에 있는 입구서부터 빠르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전실 입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실 같은 경우는 폴리싱 타일로 단차 시공까지 깔끔하게 시공 처리가 잘 되어 있고, 우측에는 키 큰 장 세 칸, 그리고 밑에 띄움 시공 되어 있습니다. 단자함이랑 일괄 소등 스위치는 좌측편으로 나와 있고요. 네, 그린톤으로 해갖고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중문 같은 경우는 내부가 보이지 않는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프라이빗한 유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먼저 거실부터 볼 건데요. 앞쪽에는 동강거리가 정말 멀기에 나와 있기도 하지만 습뷰가 같이 되어 있어서 공기도 정말 좋은 그런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TV 아토롤 같은 경우는 85인치 이상 대형 TV 충분히 설치 가능한 폴리싱 타일로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파 아트홀은 우드로 템바보드와 그리고 양 사이드로 이제 그린 색상으로 해갖고 포인트를 살려서 4인 그리고 카우치 소파까지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합니다. 창문 정말 큼지막하게 잘 나와 있어갖고 환기나 환풍 채광에도 정말 좋고 남향 세대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물형 천장으로 거실 전체가 잘 나와 있습니다. 무드 조명등까지 다 잘 달려 있고요. 앞은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은 동강거리도 상당히 멀지만 이렇게 숲뷰랑 같이 나와 있어서 상당히 메리트 있는 복층인 것 같아요. 자, 뒤쪽으로는 이제 대면형 주방 아니고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주방 같은 경우는 거실과 완벽하게 좀 분리되어 있는 소파 아트홀 바로 뒤쪽에 나와 있는 주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먼저 D자 주방이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는 무릎 라인 레그룸과 단차 시공까지 되어 있어서 일반 식탁 의자 넣고 식사 충분히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주방 쪽 벽면 같은 경우도 다 폴리싱 타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뭐 음식물이 튀거나 묻고 하실 때도 전혀 손색 없이 그냥 티슈 같은 걸로 쓱 닦으면은 지워지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안쪽으로 싱크볼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환기창, 가스레인지 3구 들어가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은 전체적으로 히든도어로 깔끔하게 시공처리가 잘 되어 있고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안쪽에 다용도실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일러실 설치가 되어 있고 세탁기랑 건조기는 이쪽에다가 설치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다른 방에 베란다 공간이 넓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별도로 이제 네, 김치냉장고 한 대 정도 더 집어넣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1층에 방이 총 3개인데 먼저 안방부터 보도록 할게요. 안방 같은 경우는 주방과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바로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안방 같은 경우는 14자, 12자 정도 나오는 넓은 사이즈라서 붙박이장 끝쪽에다가 설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창문 바로 밑쪽으로 해갖고 킹 사이즈 침대 하나만 놓고 이렇게 깔끔하게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 안쪽으로는 이제 부부 욕실 공간, 젠다이 선반 밑으로 해서 양변기 세면대에 들어가 있고요. 문 닫으면은 샤워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 나와 있고, 그리고 이 문 바로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파우더룸이 기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 하나만 갖고 오시면은 파우더룸은 기본 설치가 되어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바로 넘어가서 방 두 번째 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방은 주출입구 바로 옆쪽에 있는 두 번째 방인데 이게 가장 작은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 작은 방도 가구 배치하시기에는 정말 좋거든요. 침대, 책상, 옷장 충분히 다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뭐 손님이 많이 오면 게스트룸이라든지 아니면 공용 드레스룸이라든지 컴퓨터방, 서재방 이런 걸로 활용하시기에도 딱 좋고,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바로 밑에를 이렇게
창고 공간으로 청소기라든지 기타 이제 휴지 이런 것들 보관하실 수 있게끔 깔끔하게 설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에는 1층에 있는 메인 욕실 환기창 놔져 있고요. 안쪽으로 샤워 부스 공간이 정말 큼지막하게 놔져 있기 때문에 욕조 필요하시면 이동시 욕조도 충분히 설치 가능합니다. 젠다이 선반 밑으로 해서 양변기랑 세면대 나와 있는데 1층 비데는 기본 옵션 상으로 들어가고 전부 다 건식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으로 넘어가기 전 이 포인트를 살려서 템바보드로 포인트를 줬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보셨던 두 번째 방보다 사이즈가 더 커요. 10자 10자 정도 나온 반듯한 정사각형 구조에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녀분 방으로 썼을 때 가구 배치하시기에도 정말 좋은 그런 넓은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 안쪽으로는 베란다 공간이 넓게 나와 있는데 이쪽 공간에는 별도의 뭐 선반이라든지 뭐 팬트리처럼 활용하실 수 있고 바로 옆으로는 수전 나와 있기 때문에 세탁기랑 건조기 이렇게 설치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각 방에 보일러 온도 조절기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1층에 있는 방 3개와 화장실 2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복층 올라가서 복층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단은 한번 꺾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가파른 구조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올라오신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딱 올라왔을 때는 복층을 이제 통으로 쓴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가운데 계단으로 올라오는 공간 제외하고 나머지 공간, 어린아이가 있다면 이제 놀이방, 그리고 아니면은 뭐 극장, 뭐 이런 것들로 별도로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정말 메리트 있는 현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단에 소음 같은 경우를 방지를 한다고 하면은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집을 보면서 아니면은 뭐 인테리어를 잘 아신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하신다고 하면 정말 괜찮고 복층 같은 경우도 난방 조절기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테라스 공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테라스는 어닝이 필요 없어요. 자, 일단 수전까지 다 빠져 있기 때문에 바베큐 파티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위에가 벽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어닝 전혀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쓰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밑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동강 거리도 상당히 멀지만 이렇게 숲뷰까지 같이 나와 있어서 상당히 메리트 있는 현장이고요. 이 뒤쪽 공간까지 테라스가 기역자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보여드린 방 3개 그리고 복층까지 한다고 하면은 방이 4개 그리고 넓은 테라스가 기역자로 나와 있는 숲뷰에 나와 있는 도심 속 복층 마지막 딱 한 세대 남아 있거든요. 삼송역 도보 5분이 안 걸리는 그런 현장입니다. 정확히 4분 30몇 초인가 40몇 초 걸린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타임 설정해 갖고 걸어간 결과를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믿고 한번 나오셔서 집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최소 실입주금으로 입주 가능한 복층 궁금하신 거는 우측 상단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